새날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는 오늘 말씀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탐하는 것의 대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탐하는 것, 이게 바로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또 우리가 신앙의 욕심을 내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모든 죄의 그 뿌리는 바로 돈을 사랑한 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 확장되어진 개념으로 돈을 탐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오늘 이야기했을 때 미혹을 받게 된다. 마치 미끼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낚시를 하기 전에 이 미끼에 바늘에 이 고기들이 이 미끼를 물로 인해서 낚시에 걸려드는 이 물고기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냐, 이 돈의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데 이 돈의 유혹을 받고 돈의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나면 이걸로 인해서 이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또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요. 그를 통해서 결국 어떤 상황에 이르느냐. 많은 근심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현상. 우리는 인간은 영혼 육의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영혼 육이 병들고 또 근심으로 성경에서는 뼈가 마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미혹으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통해서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그 결과 영혼육이 병들게 되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지만 결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마주했던 이 신실한 부자 청년도 결국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돈과 예수를 따르는 삶 중에 결국 어떻게 됐죠? 돈을 선택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고 행했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이 있었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미혹의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미혹의 그 주체는 돈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주체는 바로 적그리스도, 믿음을 어떻게든 제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믿기는 바로 돈이죠. 돈을 통해서 그만큼 돈은 강력한 이 유혹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손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 문제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신앙생활에 더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갔을 때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열심히 했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다면, 또 성령의 열매를, 성령 아홉 가지 열매를 많이 삶 가운데 맺었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실천의 삶으로 살았더라면, 또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었다면, 이런 마음의 후회가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후회함 없이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더라면, 또 선한 싸움의 경주를 했었노라고 마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0절에서는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것, 돈의 욕심에 넘어가는 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따르라.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일컬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 의는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그 의로운 자라 불러주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과, 경건은 기도와 말씀의 삶, 예배자의 삶, 경건의 훈련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앙의 경주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우리는 믿음의 거장으로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사랑, 사랑은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기이한 하나님의 주신 덕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업 가운데 빠져선 안된 덕목 중에 하나,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로, 인내는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그날까지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가는 자,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야. 너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잊지 마라. 무엇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것을 피하라.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 하나님의 기하신 덕목 가운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한쪽에서는 피하고 한쪽에서는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루는 자가,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어떻게 손용하고 어떻게 쓰임을 합당한 자로서 돈을 잘 관리하고 쓰임받느냐, 쓰임을 어떻게 아버지 이루느냐가 아버지 큰 이슈인 줄 믿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